네, 안녕하세요. 지프로입니다. 지금 뭔가를 작업을 하나 할 건데 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찍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찍게 됐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오버홀을 했거든요. 오버홀이라면은 이제 정기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부속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 하나만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렇게 교체를 해서 유지 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고압수 채기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로 우리가 많이 고압수 체계 중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 작업의 세팅에 따라서 이제 하드웨어가 어떻게 세팅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부속들이 이제 노화되는 게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바이패스 볼밸브 예전에 이제 수동으로 많이 썼죠. 이것도 많이 썼었고 그리고 이것도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썼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구동기 자동으로 이 바이패스 밸브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고압용은 아니에요. 고압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스라는 것도 뭐 정해진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뭐 여기 2320psi라고 했지만 우리가 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000psi 정도 쓰고 있거든요. 보통 500psi가 35km 정도, 35바 정도 생각하면 되니까 1000 psi가 한 70바 정도 생각하면 되니까 5000 psi 저는 한 350바 정도 이렇게 주로 상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들 여기 파열 압력이 2320 psi라고 했지만 사실상 터지진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부속들도 여기에 적정 압력이 다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고압용은 고압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맞는 거에 고압용은 아니죠. 그래봐야 여기 뭐 70바 정도 사용할 수 있겠죠. 1000 psi라고 이게 써 있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350바를 쓴다고 해서 당장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쓰는 압력들이 뭐 200바에서 250바, 300바, 저 같은 경우 350바에서 400바를 주로 씁니다만 뭐 500바도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뭐 맥스 500바를 쓰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무튼 주로 많이 쓴다고 하면 400바겠죠. 거의 맥스가 400바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속이 예를 들어서 1000 psi라고 해도 우리가 뭐 5000 psi 이상을 쓰더라도 이게 당장에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당장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부속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사용 기한이 적정 압력 이상을 썼을 때는 금방 이게 파손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압력을 쓰다 보면 순간 걸리는 압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패스 방식을 쓰지 않고 순간 이제 우리가 밸브가 그루브 밸브가 있고 원터치 방식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루브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꼭지가 있으면 이렇게 돌려서 잠그는 거. 근데 이제 우리 수격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보통 이제 아파트들의 요즘에 이런 수전류들이 원터치가 생김으로 인해서 아파트에 수격 방지가 생겼고 그다음에 수격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순간 흐르는 물을 일시적으로 순간 차단을 하기 때문에 이 물이 튕기면서 배관이나 아니면 부속들에게 충격을 주음을 위해서 그 충격음, 수격음이 발생이 되고 그 수격으로 인해서 배관 이음부가 파손이 되고 배관이 터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방지하고자 소방 설비에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수격 방지 기기를 다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고압 라인에도 수격 방지 이거를 써주면 좋겠죠. 근데 뭐 어쨌든 좋은 비싼 부속을 써서 오랫동안 사용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부속을 쓰되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밸브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요 이제 볼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 바디가 있고 요 부분이 캡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부에 이렇게 캡이 들어가 있죠. 이 바디 한 몸의 바디에 안에 캡이 들어가 있는 타입이고 하여튼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장이 납니다. 이제 언제 어느 정도 사용 횟수가 기한이 있어요. 이제 사용하다 보면 요게 밸브가 열렸는데 닫히지 않거나 아니면 닫혔는데 열리지 않거나 이 안에 볼이 밀리면서 이렇게 훼손이 됩니다. 파손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바디하고 캡이 있는데 그 압력에 어느 정도 순간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이게 캡이 밀려나면서 여기서 누수가 발생이 되고 볼이 돌질 않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쓸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전에도 이제 피드백을 해드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디가 한 몸이라 이제 이 안에서 캡이 뭐 밀리거나 하면은 여기를 뭐 조여주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요게 바디가 한 몸인 거는 보통 망가지면 이건 교체를 하면 돼요. 이건 교체를 하면 되고, 얘 역시도 망가지면 교체를 하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런 이제 볼밸브들을 일단은 요 캡을 안에 열으셔가지고 여기 내부에 약을 칠하거나 그런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이 바이패스 용이기 때문에 이 나가는 이제 호수 나가는 압력이 예를 350바가 계속 밀고 있으면 얘도 350바의 힘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사실 고압용이 아니다 보니까 내구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캡이 밀립니다. 그러면 밸브가 밀리면서 볼이 밀면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누수가 발생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예를 들어서 두 배 더 오랫동안 유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요 캡이 밀리지 않게끔만 만들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약을 칠하는 방법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여기에 티그 용접을 때립니다. 많이 지지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안에 실이 녹기 때문에 적정하게 순간순간 태그로만 해줘도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미 써봐서 제가 피드백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나가는 것들은 이제 용접을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용접을 해서 써본 바 확실히 사용 기한이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용접을 하지 않았을 때는 캡이 많이 밀렸었는데 용접을 하고 나서는 캡이 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용접에서 썼던 게 있는데 보시면 요렇게 용접을 태그를 쳐가지고 이렇게 썼던 거죠. 대신에 이거를 오랫동안 지지면 안 돼요. 이 안에 실이 녹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지금 바디가 녹습니다. 이건 재질이 스텐이에요. 스텐이기 때문에 태그 용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 태그 용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태그 용접을 해볼게요. 예. 태그는 이제 살짝 요런 식으로 순간 살짝만 해줘도 이렇게 붙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한 네 군데 정도 이렇게 살짝씩 태그만 쳐줘도 이 캡이 밀리지가 않아요. 예,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태그를 오랫동안 하면 이게 녹기 때문에 살짝 순간 태그만 이렇게 해주셔도 얘가 밀리지가 않아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예비로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있어요. 그러다가 항상 저는 이제 교체 부속을 항상 제 장비차에 이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현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자가 조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똑같이 예비로 만들어 놔야겠죠. 예. 자, 요렇게 깔끔하게 살짝 태그만 해줘도 요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이제 약도 칠해주고 해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부속들은 어떻게 보면 적정 부속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에 압력이 350바 이상에 맞는 압력의 볼밸브를 사용한다면 아마 이 바디도 엄청나게 큰 걸 써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비를 세팅하다 보면 그 압력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350바, 400바를 쓰지만 만약에 그 라인이라든가 밸브라든가 이런 거를 거기 압력에 맞는 모든 라인대로 만약에 써야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 우리 흔히 쓰고 있는 고압수적인 호수 자체도 압력이 맞질 않는 거예요. 네. 하지만 소모성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편의성, 그다음에 부피를 줄이기 위한 뭐 그런 여러 가지 등등등. 그래서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적정하게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때론 이런 것도 이해를 못 하시고 뭐 거기 압력에 맞는 거를 뭐 안 했네 했네, 그럼 만약에 거기 압력에 맞는 걸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부속 자체도 예를 들어서 이게 5만 원이다 그러면은 아마 350바이옹 아마 저기 볼베브를 쓴다고 하면 50만 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유지보수를 하면서 쓰면서 이 통호성 부품으로 요거를 첨부를 해놓고 항상 문제가 됐을 때 교체를 하고 미리 비속도 준비를 해놓고 요런 식으로 유지보수를 해야지. 제가 주위에서 보면 좀 답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척기를 세팅하고 고장이 안 나길 바래요. 고장이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고장이 안 날 수는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유지보수를 해서 쓰느냐야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냥 세팅해놓고 나면은 그냥 평생 쓰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자동차라고 해서 그 신차 뽑은 컨디션이 평생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정기적인 유지보수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장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요 나머지 요 하나도 다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용접을 해놨고, 요거를 이제 항상 제가 차에다가 이렇게 해서 또 한 세트. 저는 이제 엔진이 더블 엔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부속을 더블로 구비를 해놓고 가지고 다니다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를 하고, 또 이제 더블 엔진의 이제 사용은 두 개 엔진을 똑같이 쓸 수도 있지만 어느 한 엔진을 특정적으로 몰아서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번갈아가서 쓰면서 이런 이제 부속들도 유지보수를 동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장비와 관련해서 이제 뭐 얘기도 좀 할 텐데, 저도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만 좀 요즘에 답답한 이런 흐름들이 좀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아무튼 저는 제 더블 엔진이 정말 피날레를 날리고 있고 정말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장비 관련해서 뭐 좀 얘기를 할 기회가 있다면 좀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런 식으로 모든 요런 밸브나 호스나 뭐 라인 같은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영원한 건 없습니다. 내가 유지 보수하면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부속이 뭐 고장 나지 않고 끝까지 뭐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기계라고 하지만 오너가 만져주고 달래주고 하면 장비도 그거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무튼 제가 그냥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런 장비들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있잖아요. 뭐 노즐 호스 뭐 엔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 내시경부터 해서. 근데 제가 항상 주위 분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판매자 말을 듣지 말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라.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주위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해보지 않은 것은 말하진 않아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해본 거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까운 지인분들한테도 뭐 때론 얘기할 때가 있는데 너무 이제 포장이 과하게 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장비 뭐 세팅도 마찬가지고 내 입맛에 맞아야겠지만 정말 내가 드린 돈만큼 정말 내가 만족을 해야 돼. 일단 장비라는 것이 일단 내가 돈을 쓴 만큼 만족을 해야 되고, 노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노즐을 샀지만 어느 분한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돈을 썼는데도 그분은 이제 실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 노즐도 잘 맞아. 그러면 그 사람은 되게 만족을 하거든요. 장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또 만족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 만족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 기계나 장비라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주위 분들 뭐 장비 세팅하고 나서 뭐 이렇게 막 말 많으신 분들 뭐 얘기 들어보면 어쩔 때는 좀 답답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만, 아무튼 장비라는 것도 내가 만져야 되고 내가 보수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아무튼 내가 정비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아무튼 여러분들 모든 것이 고장이 안 날 수는 없어.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 아프고 그런데 저도 역시도 지금 이제 아파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리미리 장비를 미리미리 점검하고 유지보수하는 게 그게 현명한 내 장비를 쓰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지프로였습니다.